제가 원래 생각했던 호스트는 좀 세게 말해도 되죠? 어, 말해도 돼. 약간 병... 병신 새끼들. 병신 집단.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아진생이. 안녕하세요. JBTV 하루입니다. 이번 영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JBTV 하루입니다. 이번 영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가 어디서 오셨어요? 아, 근데 이거 효과가 있다. 있어. 보니까 옛날에는 그 솔직히 메이크업이라고 해봤자 뭐 뽀드락지 가리는요. 근데 점진적으로 한 번 붙었지 몇 번 들어갔다고. 아, 좀 다르긴 다르네. 근데 약간 하고 영상을 찍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파운데이션 얇게 깔아가지고. 근데 살짝 깔 때는 있거든? 근데 내가 못하니까 정말로 결점 가리는 수준. 이런 빨간 데랑 가리고 이렇게 찍는 거지. 뭐 이렇게 뭔가 뭐 깐다거나 피부 이런 걸 안 해봤지 나는. 오늘 또 게스트분 오셨으니까 우리 그 플랫폼 여자의 심리. 우리 대표 플랫폼이지. 우리 영입된 자기잖아. 올해 몇 살 됐고 직업이라든지. 내가 지금 86년생인데 35살이래. 근데 내 눈에는 다 얘기를 보여. 난 딱 마흔이 넘어가야 여자 냄새 확 나더라고. 우리 얘기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젖비린내도 안 나는 상황을 봐야지. 근데 지금 이거 살이 젖살이라는 얘기가 있어. 아직 안 빠졌어. 그러니까 40살 때부터 빠지거든요. JBTV.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호스트는 언제부터 갔는지 그리고 왜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저는 일단 처음 간 거는 2016년도에 처음 가게 됐고요. 제가 일본 유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돈을 좀 급하게 모으는 걸 찾다 보니까 모던바라는 곳을 이제 알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아는 언니가 야 이제 일 끝났으니까 좀 신나게 놀아보자. 어제 남자 상대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짜증 나지 않냐. 놀러 가보자 해가지고 인천에 이제 엠바라는 데를 처음 가게 됐어요. 엠바? 네, 엠바. 그러니까 원래는 레드모델바 말해도 되나? 이런 데는 이렇게 테이블 놓고 모던바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식인데 그 멤버는 이제 룸에 들어가서 착석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TC가 없어요. 아, 월급제. 네, 월급제예요. TC가 없어서 금전적 부담 없이 놀았죠. 그게 처음 갔던 거. 약간 일본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가라오케가 이제 중간에 있었고 근데 룸이 이제 다 약간 이렇게 좀 닫혀 있는. 솔직히 우리 쪽 아빠 방 쪽하고 비슷하지. 근데 우리는 이제 TC가 있는 거고 월급이 없고 뭐 그런 개념이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은 아빠 방은 언제 입문한 거예요? 아빠 방은 제가 이제 하루 오빠 영상을 보고 이제 뭔가 이분을 뵙고 싶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유튜버들을 보고 보고 싶다 막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유튜버를 보고? 네네네네. 제가 막 응원해주고 싶고 이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생각했던 남자. 그래서 한 달을 고민을 하다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연락을 했더니 너무 잘 받아주시고 아마 연락한 날 그날 바로 제가 오빠네 가게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빠 방 처음 왔어요. 잡아 돌리는 거는 먹이가 왔다. 그러나 놓치지 않지. JBTV. JBTV 보고 찾아오셨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하루가 딱 마음에 들었던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약간 구도나 각도 이런 거 좀 잘생겨 보이는 영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댓글 있는 영상이랑 그다음에 그 선녀? 매화당 선생님 나왔던 영상인데 그 모습이 되게 뭔가 좀 날카로운 스타일 좋아하네. 보니까 그때도 날카롭게 나왔거든요. 네, 저 약간 제가 조금 이제 몸이 통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자는 조금 마르고 좀 날씬한 남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상대성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빠를 만나기 전에 다른 가게를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 달에 몇 번을 가고 몇 번 정도를 가고 그러면 얼마를 써? 나는 뭐 한 달 내내 한 달 다 찍은 적도 있고요. 일주일 내내 간 적도 있고. 금액 정도는 100만 원 잡고. 아, 100만 원 정도. 그 돈을 오빠를 줬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모아서 이제 우리 하루 오빠가 좋아하는 로
오빠는 오빠한테 돈 안 쓴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해. 네. 돈 쓰는 여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들썩가지고. 아 그러면 그 호스텔 계속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몇 년 차 다니는 거야? 멘파로 치면은 16년도부터 다녔으니까 한 4년 차? 네. 5년 차네 이제. 5년 차 정도 다녔는데. 그럼 나이에 비해서 그래도 좀 빠른 편이지. 좀 빠르지. 그 왜냐면 이 친구가 뭐 그쪽 계열에 일을 했던 친구가 아니잖아. 화류계 쪽 종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입문한 걸로 치면은 좀 빠르지. 돈 좀 쓸 때 내가 만났어야 되는데.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동양 깊은 골로 아진 생. 호스트 바에 오는 그런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가는 이유? 처음에는 이제 막 우울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좀 뭔가 정신적 지쳤을 때 내가 좀 대접받고 싶어서 갔었던 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친구들이랑 놀 때 그 약간 좀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이런 부분을 좀 얻게 돼가지고. 자극적이야? 네. 자극적인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갑자기 질문을 하나. 그러면 그 놀았던 것 중에 제일 좀 하드코어하게 놀아본 게 뭐가 있어요? 하드코어. 네. 뭐 여기서 많이 나왔던 건데 키갈. 들어오자마자 물고 빨고 올라타고 그렇던 거. 올라타서 뭐해? 이 시기 수컷은 지나가는 것이면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한다. 뭔가 하죠. 뭐 여러 가지 뭐 개복해. 근데 나는 막 그 솔직하게 그 노래방 도우미 모자이크하고 선수들 이렇게 막 인터뷰하는 거 있잖아.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야 거짓말 아니야? 이랬는데 아 그렇구나. 있구나. 그 거기서 들었던 썰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 오빠네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줌마가 들어와서 현금을 다 이렇게 꺼낸 다음에 선수를 한 10명을 앉혀. 그래서 현금 다 꺼내고 이런 얘기 했나? 그래서 높다 되게 될 것 같은데. 아유 상관없어. 그 이제 자기가 남자 거. 고생 힘들어. 왜? 돈을 주고? 네. 그거에 이제 약간 만족을 느끼는구나. 해주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자기가 이제 선수 분 거에 그거를 해서 거기 만족감 느끼면서 그러면서 돈을 하나씩 주고. 만 원 주는 거야? 아니요. 얼마씩 주는데? 정확한 금액은 만 원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장씩 주면은 최소 10만 원 줘야지. 1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들은 썰로는. 근데 나이가 좀 많으시고 종로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었고 항상 호피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오시는. 아 나는 근데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우리 가게 쫓아내. 근데 이제 거기는 이렇게 호스트바가 아니고 호스트바인 데서 그런 적도 있었고 이렇게 보도. 남자 보도를 불러서 자기의 그런 성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어린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거를 좀 형들이 잡아주고 그치. 야 그렇게 놀면 안 돼. 주변 사람들 힘들어져. 네가 한번 그래버리면 이런 거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걸어주잖아. 그러니까 손님만 만족하고 가면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래도 형들이 있으면 야 그런 거 하지 마. 일을 가리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마구잡이로. 그게 잘하는 줄 아는 거야. 손님이 좋으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끝난다고. 일이. 판타지가 없어지잖아. 브레이크를 좀 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옛날 얘기예요.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대. 젊은 친구들 에너지 넘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 친구 한 명 얘기했던 게 걔가 그렇게 해놓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막 이제 현타 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먹고 살라고 한 건데 현타 오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옆에서 걸어준 사람이 없는 거야. 구력 자체가 짧아져. 더 치고 못 올라가. 힘드니까. JGTV 좋아하는 호스트 스타일은 있어요 따로? 저는 일단 잘 웃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분이 좋아요. 막 잘생기고 막 성형 때리고 막 이런 얼굴보다는 조금 뭔가 봤을 때 매력적이고 밝아 보이는 그런 분들? 하루라도 잘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 되게 뭔가 되게 좋았어요. 웃고 있고 근데 약간 연기하는 그런 느낌이 얼굴이 약간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뭘 무섭기도 하고 연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굴 쳐다보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왜냐면 사람 눈동자 이렇게 쳐다보잖아. 잘 안 보더라 눈동자를. 내가 쎄서 그래.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를 보면 쎄서 그냥 눈 밑이나 코 그 미간이나 이런 데를 보는 거야. 내가 눈을 그냥 쳐다보면 쎄. 사람이. 약간 홀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쎄 보여.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까 이렇게 술을 오빠 많이 드셔서 취했으면은 좋아요. 헬렐레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좀 편하니까. 네. 막 헬렐레 되니까 나도 막 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평상시는 좀 약간 기분이 무섭기도 해요, 사실. 카리스마라고 할까? 카리스마가 아닌 것 같아. 약간 신기가 있는 것 같아. 무서웠어. 오늘도 오라고 하니까 무서웠어. 와. 어디야? 빨리 와. 아, 그럼 루트 표시 다 해주잖아. 아니야, 빨리 와. 어디야? 까불지 마. 오늘이 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이 깊은 걸로 아진생. 그 제가 다니면서 호스트를 제일 그 동감 못했던 호스트가 있잖아.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 있죠. 그러니까 좀 얼굴 엄청 잘생기고 아이돌 준비하는 연습생이거나 배우 준비하는 애들 그런 분들은 딱 앉으면 일단 그냥 멍 때려 가는 거예요. 그냥 병풍처럼. 예, 가만히 있고 뭐 얘기하면 받아주고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잘생기니까 어린애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가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이 오면은 재미없죠. 그래가지고 한 시간만 하고 보내버리고 그런 적이 많았죠. 근데 그래도 그 친구들은 돈을 버니까. 그쵸. 이제 기본적으로 되니까.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은 문제야 그때부터. 그치.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너무 좋잖아. 잘생기고. 근데 나이 먹고 그렇게 일하면 집에 가세요. JTB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혹여 공부 그럼 자기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쪽 세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공사, 농사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있어? 이게 공사인지 농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어떤 선수분 한 분한테 1,000만 원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네. 명목이 뭐야? 그 이게 되나? 이게 되나? 자기 말로는 월세도 못 내고 뭐 이것저것 카드카드 못 내서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최종은 도박. 도박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쪽에서는 정말 끊어야 돼 숙제야. 도박. 이게 외로우니까 많이 하거든. 외로우니까 많이 하는데 희열을 느낄 데가 없잖아. 저한테도 시켰어요. 같이 하자는 건 또 더 안 좋다. 혼자 무너져도 힘든 상황인데 같이 무너지면 어떻게 일어나려고 그래.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돈 되게 편안하게 번다고 하잖아. 되게 힘들거든. 술을 마시니까. 한 달 뭐 알바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하다 보면 정말로 사실은 내 거랑 바꾸는 거야 돈하고. 그럼.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논스톱을 하면. 그럼 그 돈도 어떻게 좀 알차게 써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 풀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많지. 뭐 이해는 하는데 도박을 계속 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한 명, 두 명씩 없어져. 어쩔 수 없어. 나중에는 아무도 없다. 도박하지 마세요. 거의 알면서 해준 거네. 알면서 해줬죠. 왜냐면 예, 제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 당시. 또 제가 이제 얘기했나? 해도 되지. 이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때 만났던 친구라서 더 뭔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애착이 좀 있었구나. 마음이 가서. 네,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JTB. 아, 이 친구는 약간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같아. 뭐라는 친구들 혹시 있었어? 만약에 생긴 게 다 똑같다고 하는 가정에서 얘는 뭔가 다른데? 얘는 뭔가 특별한데? 이렇게 느낀 호스트들이 있었어? 특별한 호스트는 없었던 것 같아. 아, 특별한 호스트? 네, 이거 뭔가 얘가 다르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 좀 애잔하는 친구들은 있었죠. 뭐 어떻게 애잔해? 뭐 가방 같은 거 막 20년 된 가방 들고 와가지고 막 학생? 네, 학생. 아니 호스트가 아니잖아. 알바잖아 그거. 이제 알바가 되는 그 좋은 마음에 이렇게 좀 이제 연민을 베풀었구나. 네, 베풀었죠. 되게 엄청 좋아하더라고. 근데 저한테 보여준 거는 아, 너 보고 있을 거야 아마. 알라딘 영화 하나 보여줬잖아. 알라딘은 그렇게 오래 안 됐네. 얼마 안 됐어. 너 보고 있지 이 새끼야. 있어. 가방 보여줬는데. 가방은 좋은 건 아닌데 100만 안 됐던 것 같아요. 알라딘 정도. 알라딘은 솔직히 이제 저녁은 좀 맛있는 거 먹어도 되지. 알라딘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소액결제 해가지고 뭔가 지니를 부르려고 했나요? 소원을 이제 빌어야지. 장인일 같은 경우는 호스트 다니면서 원나잇 해봤어? 해봤죠. 몇 번 해봤어? 한
두 번 정도 해본 것 같은데 얘기해도 되나? 해도 되지. 아 근데 약간 내가 날 깎아내리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어제 모자이크 하잖아. 내가 없는 나이지. 얘기해봐. 그럼 만약에 네. 원나잇이 있잖아. 네. 뭐 와 이거 일반인과 선수들 사이에서도 뭐 있을 거 아니야 원나잇이랑 관계가. 근데 와 호스트 너무 물건인데 먹고 살겠는데 뭐 이런 애 있었어. 뭐 대단한 기술 같은 거는 아니었고 가방에다 그 베이비 오일을 갖고 다니더라고. 실장 한번 받은 거 아니야? 폭나기. 호스트인데 아, 오일을 갖고 다니네. 베이비 오일을 그 되게 오래된 구찌 가방 있잖아요. 되게 오래된 그 구찌 가방을 들고 그 안에 항상 그 담배를 안 폈어. 근데 그 친구가 갖고 다니는 게 베이비 오일을 하나 갖고 다니는 거야. 나는 그거 왜 갖고 다녀? 이랬는데 그걸 사용을 하더라고. 네. 마사지를 하면서 뭔가 예, 기술이 이제 들어가더라고. 그 직업을 병행하는 친구 아니야? 그래?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TC 이에 돈 더 달라고 했어? 안 달라고 했어? 안 달라고 했어. 약간 눈 떴어요 성에. 그 친구 만나면서 어. 근데 원래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약간 기술 그게 괜찮나 보다. 그치 그럼 괜찮은 거지. 약간 유교거리예요. 저 유교거리였는데 유교가 뭔지 알아요? 알아. 아. 유교 마사지를 잘 풀어주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좀 풀어주니까 뭔가 이렇게 막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보다 난 일반인들보다 못한 것 같아. 오빠는 좀 뭔가 없는 것 같아. 뭐가?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뭔가 되게 화려한 게 없어. 난 없어. 되게 오히려 일반인보다 깨끗한 느낌? 뭐 일어나서 등산 갔다 왔다가 손님 받고 집에 오는 게 다 안 돼. 거의 아저씨니까 진짜. 그 나이에 걸맞는.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탱탱하게 유지하는 거야. 근데 그 보니까 이렇게 좀 관리 잘하시는 분들 오래 가시더라고. 아, 그럼. 술 도박 이런 거 안 하고 아. 여자 안 만나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자기도 이제 나를 만나면서 알겠지만 나를 만나면 차분해지는 게 있잖아. 그렇죠. 차분해지는 게 있어. 옆에 사람 그 에너지가 가거든. 내가 막 생각보다 되게 막 지랄 발광 떨고 왔지만 같이서 뭐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 난 거의 유교야. 유교고 유교고. 너를 너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해. 너가 이제 이런 사람 만나야 너의 인생이 펴.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 아직 나한테 사줘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어설프게 돈 쓰는 것보단 하나 딱 묵직하게 채워주면 내가 또 업고 다니거든. 아니 또 이렇게 세뇌를 좀 시켰나 봐. 거의 우리 자기한테는 내가 거의 교주지. 그 브랜드만 지나가면은 항상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염탐하고 가죠. 숙연해지고. 아직 내가 때가 안 됐구나. 내가 아직 하루 오빠를 내가 아직은 내가. 우리가 높은 산 올라가면 괜히 겸손해지잖아. 아 그렇지. 뭐 우리 자기한테는 내가 높은 산이지. 그렇죠. 배울 점이 많죠. 배울 점이 많지. 내부로 얘기하면 뭐하지만. 봄이 내려온다. 봄님 깊은 걸로 아진생. 그래 번외 질문 좀 할게요. 네. 우리 또 JBTV 구독자님이셨으니까 좀 요 근래 좀 재밌게 봤었던 영상 뭐 이런 거 있어요? 일단은 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에 이제 호스트 뭐죠? 아 호스트와의 사랑. 네. 그거를 사실 되게.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좀 감정을 갖고 오는 여자분들도 계시잖아요. 호스트랑 내가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오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 영상이 저는 되게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호스트 선수와 사랑이 있다고 혹시 생각해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멤버든 뭐 어디 다녔을 때 다 선수를 한 번씩 사귀었거든요. 네.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냥꾼 같은 거 가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이 먹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럼 마지막 우리 또 공식 질문을 내가 할게. 네네네. 그럼 하루는 어떤 호스트다? 하루 오빠는 되게 좋은 걸 많이 가르쳐주고 좋은 기운을 많이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만나면은 약간 공부하고 온 느낌? 뭔가? 진 빠지고 그러나? 진은 빠지는 건 아닌데 저한테 되게 독서를 많이 해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지 마. 말하면서 약간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 네, 오빠를 만나고 가면은 좋은 기회를 갖고 가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 잘 안 만나. 내 에너지 뺏어가거든. 악기가 진해. 옆에 있으면은 기가 많이 빨리는 것 같아 지금도.
뭔지 모르겠어. 기가 세서 그래. 오, 너무 세요. 어, 제가 만난 남자 중에 제일 세. 기가 세서 그래. 제가 원래 생각했던 호스트는 좀 세게 말해야 되죠. 어, 말해도 된다. 약간 병... 병진 새끼들. 병진 집단. 전국의 호스트가 수십만 명이야. 너 돌 맞아주고. 아, 그러니까 그 몇 명의 아이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졌죠. 근데 이제 오빠 만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조금 퀄리티도 확실히 좋고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매너가 있고 고급지잖아요. 인식을 좀 바꿔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오빠를 잘 만난 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오빠 만난 게 잘한 일. 괜히 좀 우스케지네. 그런 말 들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주셔. 제가 좋은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오빠는 항상 노래를 달라고. 항상 시계. 시계 문제. 시계 나가면 노렉스. 돈 모아놨어? 어차피 물물 교환이야 임마. 최PD, 추운데 이게 뭡니까?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아진생. 어, 요거는 인테리어 버전이네요. 먹고 살기 힘들어.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아진생.